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기맘이에요. 오늘 제가요, 이거 물좀 주려고요. 그런데 전 다육이가 많아서 이렇게 이제 호수로 막 뿌려줘야 돼요. 이제 비 오냐 해서 좀 기다렸는데요. 비도 안 오고 해서 할수 없이 물 줘야 되겠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이렇게 호수로 이렇게 줍니다. 이제 혼자 찍으니까 보이실란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호수로 막 뿌려줘요. 이렇게 이렇게 주고 이거 마지막이 될것 같아. 이제 더 주면 안 되겠죠. 좀푹 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호수로 줍니다. 저면갈수는 얼음도 못 내죠. 이거 너무 많아서 막 저면갈수 하긴 힘들어요. 이런데도 좀 이렇게 먼지도 좀 씻고. 시원하겠다 이거. 그렇죠. 오늘 바람도 세게 불고 온도도 높고요. 요즘 딱 그냥 그날께 어두워져집니다, 지금. 이거는 밭에도 이렇게 줘야 돼. 화분보다요, 이 밭이 더 빨리 말라요. 바짝 말라서 화분이면은 식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쓰고요. 또 여기 애들도. 여기는 올라가서 할까요? 둘다 힘드네요. 위에서 테라스에서. 아,
그냥 1층 애들 야구에서부터 시원하겠다. 누가 좀 찍을 주머니가 좋을 텐데, 선별이니까요. 뭐, 어디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네요. 2층 아이가 있어. 야, 이쁘죠? 선물 받았어요? 여기 수양딸이 하나 있는데 사준 거예요. 저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예. 딸러를 타겠다네요. 좋아요. 옆집에 살아요, 옆집에. 잠깐만요. 이거 줄이 모자라네. 얘가 걸렸어. 저기서 파란 바주 안에 저희 텃밭입니다. 여기 산에 보세요. 집 뒤에 바로 높은 산이 있어요. 막 멧돼지도 내려와요. 요즘에도 내려와서 막 밥 뒤지고 그래요. 방울복랑은 잎이 싹 떨어 한 개도 없이 떨어졌는데 요즘에 아니 봄에 또 나왔다가 아, 날이 추워서 다 떨어졌다가 또 나왔어요. 나온 거예요. 그냥 이렇게 두면 나오겠죠. 이거 하나 있고 쟁아이 장독이고요. 아, 알겠습니다. 사람 사는 거 막 대부분 해요. 이런 것도 방독도 없이 살아야 깨끗한데. 그러면 이제 고기 구워 먹는. 까라솔, 뭐 잎이 안, 빨리 안 커요, 여기. 해, 이래가 있네. 물 좀 많이 줘야 되네.
네, 오늘 이거 물 주는 영상을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찍네요. 물 주면서. 아, 정말. 이거 이제 끊고 제가 이제 물도 좀 털어주고 할게요. 이거. 예,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